컬리박스에 잘 배송됐어요. 컬리박스를 오랜만에 열어보는 것 같아요. 저번에 두 번이나 빠꾸를 당해서 냉동이랑 냉장이랑 나눠주신 것 같아요. 보면은 일단 해산물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텐동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도 한번 만들어 볼까 싶어가지고 재료들을 좀 샀어요. 오징어랑 새우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오징어 한 마리랑 그리고 튀김용 새우를 샀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이거 한팩 사면은 진짜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깻잎 튀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깻잎도 사봤어요. 그리고 꽈리고추 튀김은 튀김 먹다가 느끼할 때 하나씩 먹어주면 좋더라고요. 중요한 튀김가루. 그리고 또 레시피를 찾아보니까 전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분도 사봤어요. 이게 좀 저렴해가지고 뭐가 다른지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그리고 튀김 전용유로 튀기면 더 뭔가 맛있을 것 같아서 이거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지겹게 보셨을 릴렉스 케어입니다. 이거 한 박스 또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텐동 소스로 뿌려 먹을 계란용 간장. 이거는 텀블러인데 한번 뜯어볼게요. 너무 귀엽죠? 이거 리유저블 컵 세트인데 이렇게 두 개가 세트인데 11,000원인가 그랬어요. 하나는 돔리드고 하나는 요 일반 리드로 해서 이렇게 세트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 조합이 그린이랑 옐로우거든요? 제가 딱 좋아하는 컬러의 리유저블 컵이 있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펠트로 된 홀더예요. 너무 귀엽다. 잘 샀다. 이따가 자고 일어나서 오늘은 여기에다가 커피를 마셔야겠어요. 요즘 그런 막 카페에서 막 맞아요. 음료 만드는 브이로그 이런 것도 되게 많죠. 네. 메뉴마다 다 다르게 넣고 있는데 아이스 커피에 말씀하신 거 아니면 일반 따뜻한 거 아이스 아이스에는 30g 넣고 있습니다. 비엔나는 농도는 좀 괜찮으세요? 네 맛있어요. 엎드려, 엎드려, 옳지. 이래야 빵, 이래 빵, 빵, 빵. 아이고, 이래 귀여워요. 이래 빵, 빵, 빵.
춥게 갖고 와. 텐동 만들려고 재료들을 꺼내놨어요. 김, 깻잎, 꺼리고추, 그다음에 이거 계란 반숙으로 할 거고 오징어랑 새우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새우튀김이랑 오징어튀김, 깻잎, 그리고 이거는 김, 이거는 까리고추, 그리고 계란도 하나 했습니다. 맛있겠죠? 남자친구가 마신다고 맥주도 사왔어요. 뭐 계란간장 부어서 먹을게요. 저는 저녁으로 이 참치죽을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미르 때문에 병원을 갔다 왔는데 남자친구가 아침에 미르한테 이렇게 뽀뽀를 하는데 미르 턱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지금 미르 턱이 덜덜덜 떨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얼마 전에 그걸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못 봤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나쳤는데 오늘 또 그러는 거 보니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지식인의 막 강아지 턱 덜덜 막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어떤 글에서는 뭐 홍역 증세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글에서는 강아지 이빨이 손상이 됐을 때 사람 이 아플 때 좀 신경치료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경이 아파서 턱이 움직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글들을 봤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미르가 이빨이 어금니가 안쪽이 좀 깨졌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종합검진 할 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뭐 신경이 손상됐을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좀 딱딱한 거 못 먹게 하고 관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서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강아지가 이제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못 하니까 너무 걱정이 갑자기 되는 거예요. 미리 이빨을 이렇게 열어서 봤는데 닫으니까 또 덜덜덜덜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이 일요일이었는데 병원에 전화를 해보고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진료를 하는데 계속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고 간헐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미르가 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병원에서 막 온몸을 덜덜덜 떨었는데 선생님이 지금 이거 떠는 거 맞냐고 이게 입 떠는 거 맞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긴장돼서 떠는 거고 사람이 추울 때 이렇게 입이 덜덜덜 떨리는 것처럼 좀 심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볼 뒤쪽 그 부분이 선생님이 좀 부은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미리가 살이 많이 쪘다 보니까 그게 부은 건지 아니면 살인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진단을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홍역 같은 거는 걸릴 가능성이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홍역은 예방접종을 지금까지 쭉 잘 맞췄으면은
가능성이 적어서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빨 어금니 부러진 것도 보셨는데 신경이 아플 정도로 부러진 것 같진 않다 이런 소견을 주셔가지고 일시적인 증상이거나 아니면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걸 수 있다. 뭐 정확히 알아보려면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겠지만 비용도 많이 나오고 아직 그 증상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그 후에 계속 그러면 검사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한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에 건강검진을 예약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간 김에 심장사상충 약만 바르고 왔고 집에 와서 이제 딱딱한 음식 먹을 때 좀 턱을 움직일 때 그런 증상이 또 나타나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좀 약간 불안한 상태예요. 잠도 잘 자고 먹는 것도 지금 잘 먹고 있긴 하거든요. 일단은 좀 턱 움직일 때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서 딱딱한 음식은 좀 피해서 줘야 될 것 같고, 아, 하품할 때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은 잠을 잘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아지가 아파도 말을 못하니까 진짜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미래가 7살에서 8살 넘어가고 있는데 한 번도 크게 병원에 가서 수술한다거나 뭐 치료받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좀 나이도 들고 이제 하니까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선생님이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진짜 올해 다이어트를 꼭 시켜야겠어요. 아무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병원에 갔다 오고 계속 신경 쓰이고 했더니 또 머리가 아파가지고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저녁이네요. 내일까지 이제 영상을 보내줘야 되는 작업이 있어가지고 일하고 잘 것 같아요. 봐. 누나 잘 못 던져줬어? 하나, 둘, 셋. 무서워. 난 이게 제일 무서워. 숨을 쉬는 게. 이루야, 살 빼야 돼. 너 모든 근원이 살이야 지금. 오늘 왜 이렇게 컨디션 안 좋아 보이지? 그니까. 주말에 갑자기 홍게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쿠팡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짠! 턱볶이까지 주네? 맛있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배송비 포함해서 22,000원이었나? 그랬어요. 이게 수율이 막 100% 꽉꽉 좋은 건 아닌데 라면 같은 거 끓여 먹기에는 엄청 충분하고 이 다리살이 진짜 먹을만 하거든요? 그럼 점심으로는 요거를 먹어야겠어요. 몸통은 밥에 비벼 먹어도 되고 따로 모아서 얼려놨다가 라면 끓일 때 하나씩 넣어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오늘은 개 파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만 지금 이렇게 다 발라놨고 나머지 먹을 거는 냉동실에 얼려놨어요. 오늘은 다리만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